세종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에서 일하던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놓고 내년부터 관리 업무를 맡게 될 세종시설공단과 해당 근로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. 논란이 커지자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가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. 과연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?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세종시가 제시한 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공원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영선 근로자 10명에 대해 6개월간의 한시적인 고용 보장입니다. 모두 10명이 대상인데 이 중 5명은 이미 동의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원할 경우 한시적 고용을 적극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근무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이직 과정을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건데 결국 일자리 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우선적으로 시 산하기관과 사업소, 공사, 공단 등에서 영선 분야 용역 근로자 신규 채용 수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과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하고 일자리 지원 센터를 통해서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군인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에 대해 용역 근로자들은 즉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. 세종시가 제시한 지원 대상에 기술직 용역 근로자들은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6개월간의 시한부 노동 형태가 절대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. 해고 노동자로 포함된 인원이 22명의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11명에 대한 노동자 기술직들에 대한 지금 대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요. 그리고 지금 6개월이라는 지금 대안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. 한시적으로밖에 안 되는 거고 6개월 후에는 또 다시 저희가 어디 똑같은 상황이 또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. 이들은 기존에 약속한 고용 승계가 이뤄지기 전까지 1인 시위 등 무기한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.